금호동 왔습니다. 여기를 왜 왔냐? 열혈 시청자 한 분이 최근 영상에 댓글을 엄청 남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지지난주인가? 한잔하자 좀 뜸을 들이시더라고. 어제 댓글에 어느 동네 사네요. 화성동 산다니까 본인은 금호동 산데 가깝거든요. 그래서 내일 한잔하자고 했어. 기분도 추진력 장난 아니야. 당장 만나자. 그래서 이메일로 연락처 주고받고 해서 형님 만나러 갑니다. 성함만 알고 뭐 나이 전혀 몰라요. 얼굴도 모르고. 근데 형님 맞을 거야. 어제 통화해봤는데 음성이 저보다 많겠더라고요. 일단 만나러 갑니다. 안녕하세요. 편안하셨죠? 아, 나 창피하네. 구독자님, 열혈 시청자님이세요. 안녕하세요. 임형철입니다. 아, 이름 말해도 되나요? 예, 임형철. 예. 형님, 형님이에요. 맞죠? 전 78년생. 예, 나이가 45이라고 하신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근데 얼굴이 굉장히 동안이에요. 고맙습니다. 네? 아파트 이쪽에, 예, 이쪽에 살아요. 하면 제가 금호동 먹자이 중앙이죠. 한 3년 만에 와본다. 좀 그러니까 뭔가 정리가 잘 된 것 같아요. 예. 좀. 근데 예전에 비해서 오히려 요즘 자영업자들이 코로나 때가 오히려 더 낫다고 할 정도로 오히려 더 지금 장사가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금호동 옛날에 엄청 활성화 많이 돼 있었는데. 그렇죠. 아파트가 이렇게 많은데. 그러죠. 네. 지금 서울 한 이쪽에 막 지하철 공사. 그렇죠. 정신이 없긴 한데. 여기가 좀 젊은 사람들이 많은 편이에요. 네. 이쪽에 여기가 이제 중앙로죠. 역작권목. 네. 지금 형님이 안내하고 계십니다. 예. 오른쪽으로 가시면. 여기도. 여기 굉장히 옛날에 맛집들이 많았는데 좀 많이 빠졌어요. 맛집들이. 음식점들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네, 오른쪽으로 가시면. 형님, 자주 출연하실 것 같아요. 형님, 자주 출연하실 것 같아요. 아, 뒤에서 손 흔드시네. 유튜브 나갑니다. 코가 예술이다, 여기. 코 잘 생기셨다. 최근에 몸무게가 지금 10kg가 불어가지고. 10kg 불었어요? 한 두 달 동안 술도 많이 먹고 스트레스 받은 게 많아가지고. 안녕하세요. 우리 여사님이 유튜버신데. 네. 어떻게 또 내가 구독자가 돼갖고 또 같이 술 한잔 하기로 돼갖고. 예. 우연히 했는데 자리 안 되면 먼저 연락을 하려다가. 아, 귀찮습니다. 얼떨결에 또 들어왔어, 여기를. 네, 금호동 똥꼬집이에요. 똥꼬집. 똥꼬집. 네. 우리 뭐냐. 네. 곱창 하나, 대창 하나 주세요. 곱창 하나, 대창 하나. 네. 아, 여기도 추진력 분위기 맛보니까. 이 형님. 추진력 장난 아니다. 그냥 바로바로다. 오, 원색아, 저 색깔이. 아, 이거 제 어머니 만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아, 저 다 알고 있어요. 아, 아무튼 반갑습니다. 평소에 엄청나게. 반가, 반가. 제 영상 뭘, 네. 뭘 보시고 구독하실 거예요? 처음에 본 게 그 식당, 백반집. 반디기사 식당. 반디기사 식당, 거기를 봤는데. 2023년 네. 지금 11월 막바지거든요. 네. 아, 네. 또. 광주에서 또 이렇게 인연을 또 만나게 됩니다. 야, 올해 진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저기 해외여행 가서. 그러니까. 아니,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해외 가서 혼자? 사도. 혼자 또 여행을 가서. 거기서 매일 밤 헌팅 당했어요. 술을 못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 지나가면 안 들어요. 그, 예? 술 먹고 가요. 술을 못 먹을 수도 있잖아요. 에이, 근데 얼굴에 적혀있다면 정말 술 잘 먹는 거예요. 자, 뭐 기본 반찬 세팅되고 있습니다. 이 숙주 이거 어떻게 먹는 거예요? 구워 드시는 겁니다. 아, 구워 먹는 거예요? 예, 예. 오. 이게 또. 아, 이 귀한 음식을. 이게 또 이게. 유튜브 막 해줄 생각, 해보고 싶은 나, 생각이. 그때 한 3, 4년 전에 생각을 했어. 다들 먹방을 하다 보니. 뭐.
나도 왜냐면 친구들한테 맛있는 집 가면 또 이렇게 그쪽에다가 그렇게 먹으면 천천히 천천히 먹어. 따라가죠. 오히려 더 많이 먹겠다. 아, 이거 소고창 진짜 오랜만에 먹는다. 와, 이렇게 다 해주시는 거예요? 네. 이거는 버섯이고. 네. 이거는 이게 소곱창이에요. 이게 한 소곱창. 한번 떠놓은 거야. 이 대창. 네, 대창. 요거는 간. 요거는 허파. 허파. 요거 양이고요. 예. 요건 지랄하고. 예. 소 비자 있어요. 비자. 요거 염통. 요거 염통. 소 심자 있어요. 예, 예. 이거 소고기. 네, 소고기. 오, 이것도 맛있어. 이거 이제 한우 국밥, 이거 한우 국밥 국물을 고기 드신 분들한테만 써주세요, 그래. 오. 아, 이거 환풍기 소리가 별로 안 난다, 이 집은. 그러니까. 괜찮네. 손님이 왜 많지 않니? 아니, 진짜 걱정했거든요. 이, 제 영상 중에 몇몇 진상할 영상이 있는데, 환풍기 소리 때문에. 아. 막, 이게 입력이 안 돼. 춥진 않죠? 살짝 열어놨는데. 아, 시원해, 좋죠. 온도가 딱 좋아, 나. 순간장 들어가니 조금 어색한 거죠. 나는 우리 한팀님이 어색한 게 아니라, 순간이 상황이 어색한 거지. 네? 갑자기. 저 제가 술 마실 때 한 번씩 타서 먹는 거예요. 술 먹으면서 먹으면, 뭐냐, 타서 한 잔씩 마시면, 술이 너무 잘 들어가고, 진짜, 정말 효과가 좋아요. 역시 없습니다. 한 통에 두포 타야 돼. 우리나라 손 안 됐습니다. 저는 이런 게 없어요. 오늘 지금 처음 만났는데요. 한 몇 년 알고 있는데. 인상 진짜 좋으시다. 얼굴 정확히 생겼다. 좋아. 잘생겼어. 감사합니다. 얼마 배웠나. 야, 메리 크리스마스. 아니, 크리스마스는 아닌데. 내일은 내일인데. 오, 기뻐, 기뻐. 하나 더 들어가게. 하나 먹고 드세요. 아, 그래? 네. 잘하게. 좋았습니다, 형님. 나도 하나 드릴게요. 염통이 완성됐습니다. 염통이에요, 염통. 염통. 광주에서 곱창 처음 먹는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많지만, 그때마다, 레벨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소문나고 알려진 일을 가야지. 근데, 이거 괜찮네. 그러니까 이거는 메뉴로 쉽게 하지, 그런데 여기는 이제 사야지, 이제 골고루 해갖고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이거 양이래요, 양. 이게 양. 이거는 양입니다, 양. 김장? 응? 아재. 아재, 형, 이런 게 어떻게 있어? 김장. 59세래. 몇 년 된 거야? 몇 년 된 거야? 73년 된 거야? 73년 된 거야? 4월까지 그렇게 된 거야? 고향이 목포예요. 목포에서 이제 이사 오면 고등학교 막 결혼하고 이사 이 식당 10년 넘으신 거 아니야? 15년 됐어. 15년 됐어. 와, 오. 그냥 이 같은 메뉴죠? 네. 오. 처음에는 이제 보통 이제 막창하고 그런 종류로 하고 이런 완전 전문으로 하고 이렇게 하진 않았는데 이 가게 넓히면서 이제. 이거는 심장이죠? 아니 그렇죠. 허파요. 허파? 네. 아, 허파. 허파래요. 형들이 좀 보여. 얼굴만 보여주려고. 유튜브 하시면 제가 절차 아닌데 보자. 같이 떡방으로 먹어. 속주를 여기 그 소고기 특수고기 기름에다가 볶았어. 아니요, 괜찮은데. 그걸 소하고 파김치하고 대창하고 할 때도 있는데. 어, 파김치를 구워 먹어. 대장이 좀 묶여가지고. 좀 몸이 타버리고, 갔다 올 때. 미안해. 와. 야, 뭐 내가 서울 성능역에서 처음 먹었잖아. 이 마음을.
친구랑 얘기 먹는데 막 국가까지 하고 엄청 불편한 거 안 주면 그게 안 주면 15만 원이었어 사이트는 이미 못 먹고 친구가 그저 유명하다고 데려갔는데 한국역에 막 유명한 게 없어요 뭐 없잖아 진짜 파술이 이거 보험을 막 했나요? 자주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대창입니다, 대창. 여러분, 맛있긴 하지만 자주 드시면 안 돼요. 아! 비싸. 비싸기도 하지만 의사들이 절대 먹지 말아야 될 음식 1번이. 자, 영상 지금부터 보시는 분, 이분 누군가군요. 구독자 꼭 열을 시키면 돼요. 오래 만났냐고요? 아니요. 만난 지 한 30분 됐습니다. 안 지르지 만 이후에 한 3개 됐나? 그러니까 어떤 분이 갑자기 구독 안 지는 어떤 분이 막 댓글을 달더니 댓글을 괴롭다는 거야 아 이것도 정주행 하시는구나 그 김양수형 양수형님 그분하고 술 드시는 데 너무 또 맛있게 허탈하게 얘기 나누면서 드시는 거지 아 저 자리에 3년을 소주 한잔 하고 싶다 큼직큼직하게 제가 메인 특징이 뭐냐면 이거를 한번 삶아 삶아서 넣어놨다 이게 이게 두창이 한 네다섯 개 먹으면 느끼해 이 식으면요 이렇게 옆에 데핍니다 저는 고기를 이렇게 먹어요 사람마다 굽는 그 정도가 다르거든요 저는 좀 저렇게 먹어요 그 양반들? 터키? 터키 완전히 익혀 먹어요 태워 먹어요 익히는 정도가 아니라 좀 심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여기 똥꼬 해주고 있네 똥꼬집입니다 똥꼬집 이렇게 걱정나 사장님 한번 얼굴 한번 비춰주십시오 영광 안녕하십니까 광주 똥꼬집 금호동 똥꼬집 사장님이십니다 가지고 찾아주세요 그러니까 주당들은 확실히 저를 만나려고 왔냐고 술 먹이래 근데 양정님은 저를 왜 갑자기 너를 주게 됐냐면 그러니까 첫 만나 저놈이 먹는 음식들이 다 좋았는데 왜 저놈은 술을 안 먹는 거예요 근데 제가 조금 키우고 이런 식으로 먹으니까 사실 모든 식당에 갈 때 저는 술을 먹었다 사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왜 불러냐면 술을 가르쳐 주려고 했대 근데 그날 빨라졌고 나는 멀쩡했고 대박이자고 이걸 굽는 게 아이디어 진짜 괜찮아 대박임차하고 숙주하고 대창하고 참아비하고 참아비 간장소에 들어가서 맛있어 그러니까 간장소 이거라면 이거랑 숙주나 숙주 이거랑 대파김치 이래가 아주 통과리에요 그냥 인물이 이렇게 뛰어난데 아주 통과리에요 악플 있어요? 아니요 제가 악플 많이 줬어요 제 이전 방송에도 구독자님이 저한테 네. 물어봤어요 왜 그런 말 안 해요 또 말씀드릴게 아무튼 제가 만나고 대부분 남자들은 사실 딱 두 가지 첫 번째 돈을 벌다가 두 번째 돈을 벌어놓고 이분은 부양해야 되고 책임져야 돼 좋은 말로 가족이라고 하죠 하는데 그게 있어버리면 전 제 삶을 살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주머니가 바로 가볍다. 소금! 아니 근데 흡연이 어려운 게 있니? 내가 좋아했거든 한 게. 난 그거에다 진짜 아까 말한 소주 한 병 넣었는데 그거 없었 게 너무 아쉬웠고. 그래. 한 70%가 안 먹어? 아 60%잖아. 네 지금 장사들이 뭐 이놈의 장사가 도대체 언제 이게 경기가 풀리냐고 안 좋은 게. 그건 안 돼. 장사. 형님과 사장님 대화 나누시고 있고요. 저는 먹겠습니다. 생각했던 겁니다. 네. 자 이 집에 오면요. 네, 이렇게 곱창이든 대창이든
그게 어, 한우 속주랑 대파 그 선지하고 구운 거 같이 세 개 싸 먹는 거래. 저희 고맙습니다. 여기 진짜 맛집인데?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요 식당, 그러니까 일반 식사할 수 있는 식당뿐 아니라 주당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맛있는 안주 집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는 좀 맛이 없어서 화가 나. 어디 가서 먹으면서 내 음식을 먹으면서 좀 맛있는 집 가서 먹자. 그리고 나는 맛집을 갈 때 항상 웨이팅이 되는 시간을 피해서 가. 저도 나 이 집 이거 파는 건데. 아니 원래 안 파는데 점심에 국밥으로 판잖아. 국밥으로 파는 건데 이걸 그냥 서비스로 주는 거라. 아, 진로 하나만 더 주세요. 잠깐만 오늘 또 나는 한강상으로 굉장히 날씬하게 봤는데 오늘 보니까 그렇게 날씬하진 않아. 그러니까 딱 보니까 사이즈는 100이네. 나는 95인 줄 알았어. 이것만 몸무게가 62에서 한 65 사이로 왔다는데 원래는 아니었어요. 원래는요 75에서 80 사이로 왔다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 탄수화물을 안 먹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밥 반 공기 혹은 라면 반 개.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줄여버리니까 밥을 안 먹어야 돼. 밥을 안 먹어야 돼. 대신 밤마다 고기 먹어요. 차라리 또 고기만 먹으면 괜찮아. 두부. 그러니까 형님 말씀을 너무 잘하세요. 잠깐 10분 동안 얘기 좀 했어요. 그러니까 말씀 잘하시는 분들 특징을 제가 말씀드리면요, 일단 기억을 잘 정리하세요. 말을 하면서도 기억을 계속 이렇게 정리하시면서 말씀을 이렇게 정갈하게 군더더기 없이 쫙쫙쫙쫙쫙쫙쫙쫙 이렇게 좀 많이 드셨거든요. 근데도 말씀 너무 잘하셔. 지금도 뭐 하시는 분인지 저 몰라요. 저희들은 2차 갑니다. 오늘도 여기서 길겠다. 사장님 바쁘시네. 바쁘셔. 손님 너무 많아. 손만 한번 흔들어 주세요. 네. 운동하셨어요? 아니요, 그냥 삶이 그냥 헬스. 갑바 장난 아니신데? 네, 또 올게요. 예.